주하 방금 전까지 주모님이 욕하고 있었어요. 자, 근처 오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와주세요. 무서우니까. 왜? 이 매장에 여기 왓쥬 매장에서 이제 아이들 뭐야 많이들이야 키우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특히 귀속 느낌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.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따만한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가 매장 여기서 제대로 운영한 지한 3개월 됐나? 그쵸. 4개월, 3, 4개월 됐지. 4개월. 3, 4개월 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. 처음에는 정말 손가락만 했어요. 이거 손가락 마디만한 아이였었는데요. 이 주모님이 너무 사랑을 다해서 키워주시고 아무도 입양을 안한 결과 이 친구가 정말 괴물같이 변했어요. 자, 변한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그거 아니야, 얘야. 짜자잔. 자, 바로 여기 있는 아이입니다. 이제 매장에서 키우고 있는 이제 파이드 베일드 카멜레온인데요. 자, 일단 영상을 좀 잡아주세요. 이 매장에서 파이드 베일드를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. 근데 두 마리 문제가 뭐냐고 하면요. 예전에 약간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스팟에 데여가지고 몸에 화상을 좀 심하게 입었었어요. 그래서 다른 한 마리는 탈피를 못했었고 이 아이도 배면에 이제 화상이 엄청 심해가지고 여기가 다 익었었었는데요. 지금 보시면 그 화상 자국은 거의 다 치료가 됐어요. 사람으로 치면은 진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처였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다 나아가지고요. 피부의 촉감도 이제는 다 멀쩡해졌고요. 다만 문제라고 하면 크기가 이 머리통만 했었는데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애가 이제 예전에 그런 귀여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큼지막한 크리처가 돼 있어요. 그건 좀 아쉽긴 해도요. 워낙에 잘 자라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. 게다가 성별은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수컷이에요. 이 베일드 카멜레온의 암수구분 키포인트라고 하면요. 이 뒤꿈치에 여기 있는 혹 보이시죠? 여기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으면 수컷이고 그게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암컷이거든요. 그걸 보고선 구별을 하다 보니까 좀더 쉽게 구별할 수 있고요. 이 친구 보시면 아직까지 탈피를 좀잘 못한 부분도 있긴 해요. 이런 데들. 근데 이렇게 벗겨주시면은 알아서 잘 벗죠.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. 다만 얘가 이제 예전에 화상을 한번 입었다 보니까 이제 몸에 탈피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변에서 이제 한 번씩 도와주면서 어시스트를 해주면 애들이 금방금방 이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. 이 아이 너무나도 이쁘게 자랐어요. 보시면은 피부가 이게 허옇잖아요. 이게 화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모프예요. 얘는 파이드라고 해가지고요. 베일드 카멜레온의 이제 모프 중 하나인데요. 되게 좀 가격이 고가를 자랑하는 아이예요.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수컷이 잘 자라줘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한세달 정도만 더 자라주면은 다른 암컷이랑 짝을 맺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죠? 얘가 처음에는 성격이 진짜 그냥 거지 같았어요. 진짜 지랄 맞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밥을 주면은 밥그릇에 넣어주잖아요. 그러면 와가지고 받아 먹을 정도로 더 성격도 좋아졌고요. 이 베일드 카멜레온 자체가 성격이 순한종은 아니에요. 좀 개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댕이를 벌릴 뿐이 사람을 막 물고 막 그런 정도로 나 이제 성격이 강하진 않거든요. 희한해? 하지 마요. 머리 잡고 있으면 오빠도 쉽잖아. 난 좋아. 내가 이따 잡아줄게. 안 돼. 머리채는 잡지 마. 너무나도 이쁜 아이죠. 국내에서 이제 카멜레온을 키우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매장만 하더라도 잭슨에 펜서에다가 얘에다가 뭐 브리구이 같은 뭐 쬐만한 뭐 피그미 카멜레온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. 카멜레온 사육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요 이제 더욱 많은 종류들이 보급화되고 있긴 한데요. 문제라고 하면은 카멜레온 사육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한국은 되게 좀 알려진 정보가 적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되게 재밌게 잘 키우고 있거든요. 다만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서 이 아이는 아마 본점으로 데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여기서 키우기에는 너무 이제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. 이 베일드 카멜레온은 되게 크게 자라는 종이에요. 덩치가 생각보다 커요. 이렇게 커져요. 그러니까 좀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는 아마 데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? 자, 이 친구 한번 넣어주세요. 얘가 원래 짝이었거든요. 얘는 수컷은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암컷도 보여줄게요. 자, 여기에서 암컷을 키우고 있어요. 카멜레온은 이제 벽에 어디에 묻은 물을 핥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을 많이 심어줘야 되고요. 이 아이가 암컷인데 얘가 화상이 제일 심했어요. 그래가지고 온몸에 탈피를 못해가지고 이제 다 탈피껍데기에 들러붙어 있었는데 제가 잡고서는 그냥 억지로 다 뜯어내 버렸거든요, 가죽을. 그 잠깐만. 결과 지금 이제 애가 나왔는데요. 자,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은 이 아래 턱이 이렇게 들려버렸어요. 보이시죠? 이 입을 제대로 못 다물게 됐었는데요. 그리고 다행히 얘 처음에는 진짜 나무에 붙지도 못하고 자꾸 떨어지고 눈은 쏙 들어가고 이제 죽겠거니 싶었어요. 그래서 왓쥬 사장님이 얘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길래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붙들고서는 맨날 억지로 밥 먹이고 막 떠먹이고 입 벌려가지고 억지로 밥 넣어주고 한 결과 결국엔 살아나가지고요. 예전엔 여기 껍데기가 진짜 다 쭈글쭈글했었거든요. 지금 완전히 멀쩡했어요. 진짜 기적이에요, 이 정도면. 죽는 줄 알았어. 그때 얘가 솔직히 말하면 돼요. 파충류 역사상 얘가 살아난 게 제일 기적이야. 지금 아래 턱도 많이 닫은 거예요. 예전에는 턱이 훨씬 벌어져 있었거든요. 아랫입이 막 들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점점 입이 붓고 있어요. 다만 얘가 이제 성장이 좀 더뎌요. 한번 아팠던 아이라서. 다만 지금은 이제 너무 건강하고요. 온몸에 탈피 껍데기가 제가 진짜 껍질을 다 벗겼어요. 그때 대박이었지, 껍질.
그렇게 한 결과 이제 약간 좀 박력 있게 치료를 했거든요. 그 좀 아픈 아이니까 조심스럽게 하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한 결과 결국 살아나서 얘도 이제 밥도 잘 먹고요. 점점 살도 찌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 두 마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제는 분양 못할 것 같아요. 얘네들이요, 너무 정들어가지고 얘네는 뭔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의미가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양은 안 할 거고 매장에서 키울 건데요. 한 번씩 오셔가지고 우리 카멜레온들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그 고객 그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검사 좀 해주세요. 얘는 저기서 좀 키우다가 커지면 들어갈게. 자, 영상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간에 뭐 다양한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. 각각 생물들 열심히 사랑으로 키워주시면요,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아픈 아이들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. 얘네들 자랑하려고 킨 영상입니다.